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질과 핵심을 외면하고 잘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회사의 사장이 제품에 계속 하자가 발생하는데 하자가 왜 발생하는지 원인 규명을 해가지고 여러분 즉시 여러분들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은 납품체에서 당장 일감을 끊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대한민국 정치하는 걸 보면은 한 30년 40년 시장판에 살아남은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사업하는 사람들은 참 한심할 겁니다. 사업가들은 실시간으로 반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고객 불만 이름 제기될 수 있고 그다음에 납품을 받는 쪽에서 뭐냐 크레임을 걸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그 실시간 대응 체제를 마련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판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잘못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나쁜 결과를 손에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지금은 여당이 정치하기 참 좋지 않습니까? 야당이 워낙 헤매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이름들 대형 사건들이 하나가 아니고 줄줄이 이어져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분들 지지도라든지 국힘당의 지지도가 그 모양이란 것은 진짜 뭐죠? 예, 반성들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참 이 줄초상이 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만 개의 개인 전화 내용의 녹음 파일을 남겼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직자들은. 어쩌면 여러분들 이정근 씨도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검찰 수사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참 이 양반들도 이 양반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난감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예상한 바와 같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검찰 수사에 아주 충실하게 여러분 협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상했지 않습니까? 이 양반은 정치적으로 이제 재개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다음에 오로지 관심은 본인의 행량을 낮추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동안 자신과 함께 여러분들 일을 도모했던 그런 사람들은 이익과 함께 이익의 친구 관계가 다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선 최대한 그런 진실을 밝히고 검찰이나 재판부의 그런 선처를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거다 그렇게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런 보도가 속속들이 나오네요. 아마 또 이 사건을 이정근 씨 사건을 박원순 씨 사건을 맡았던 정철성 변호사 이번에 또 뭐 후배 저 변호사의 뭐 또 이렇게 예? 몸에 뭐 손을 댄가 그렇게가 또 화제가 됐더군요. 자 어떤 별별 사람들이 다 많습니다. 그 뭐 손을 또 왜 댑니까? 정신들이 나갔죠. 아니 손을 왜 대냐 말이에요. 그게 당신 거냐 이야기죠. 그 사람 거지. 여러분 손을 왜 댑니까? 몸이 그 사람 거지 내 거가 아니잖아요. 이게 대개 다 재산권이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네 몸만 네가 손을 대야지 왜 남 몸에 손을 대냐 이야기예요. 그 정철성 여름 변호사가 일찍이 예고를 했네요. 뭐 이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지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구속하는 것은 이 위원장은 발판이나 교두보일 뿐이고 민주당은 이 심각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모양이다. 설령 민주당의 핵심
핵심 관계자들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이름들 구속 사안이 심각한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야기예요. 녹음 파일 3만 개는 다 검찰의 이름들 다 압수돼 있고 시간감에 다 풀어제끼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래서 무슨 뭘 하겠냐 이야기죠.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뭐 다행히 정철승 변호사가 예고한 바와 같이 민주당 내부에 이제 큰일이 발생한 거죠. 검찰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3선 의원인 윤간석, 초선 의원인 이승만 의원 등의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 파일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치 우리가 예상했던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하고 함께 이정근 전 부총장의 진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정근 씨가 술술술 풀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라고 저는 보는 거 아니죠. 그냥 정진상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 비리에 정진상과 김용급이 누군가 하니까 윤관석, 이성만 동급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정근 씨인 거죠. 돈을 전달한 사람이니까. 돈을 만드는 데도 협조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 진술이 검찰 조사 과정의 진술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0월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기소할 즈음에는 3만 개 통화 가운데 5천 개를 분석했고 당시에 이정근 전 부총장이 전향적인 진술을 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통화 맥락을 파악하지 못했다. 전향적인 진술이란 것은 여러분 녹취록을 다 이런 풀더라도 직접 발언한 당사자가 맥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2021년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제가 돈을 윤관석 의원과 이승만 의원한테 여러분들 제대로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굵직굵직한 것을 본인 입으로 여러분들 이 일종의 예, 맥을 짚어줘야 그 다음에 녹취 파일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 검찰 진술에서 순순히 누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풀어놓는 겁니다. 일찍이 여러분들 이 사건이 이런 발생했을 때 예상을 했던 거죠. 분명히 이정근 씨가 입을 열 거다 이야기죠. 그래서 송영길에게는 이재명의 정진상과 김용과 김만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은 이재명 씨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래도 사람을 제대로 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 해가 여러분 이재명 씨가 잘한 일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재명 씨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은 척근들이 예, 자기를 위해 가지고 입을 다물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정근 전 부총장은 수사 초기에 검찰이 돈봉투 관련 통화 녹음에 대해 물어봤을 때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꼭 같이 여러분 이게 누가 떠오릅니까? 쌍방울그룹의 회장이었던 김성태 씨가 태국에서 귀국하면서 보인 반응하고 같은 거죠. 하지만 감옥에 갇혀 보면은 사람의 이런 마음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어보니 적막강산이거든요. 구속 이후에 변호인 입회 없이도 훨씬 더 자유롭게 이야기하겠죠. 변호인 입회 없이도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는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며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감옥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훨씬 더 뭐죠? 예, 본인 내면 세계를 돌아볼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다음에 진솔한 여러분들 진술이 나오겠죠. 마치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 기획본부장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기자가 여러분 잘 짚었네요. 구속상태의 괴로움과 함께 이번 사건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는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반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김만배나 정진상 씨나 김용 씨는 좀 과가 다른 사람들이죠. 그냥 이재명 씨하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예,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안 불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나 이정근 씨는 다른 거죠.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다 같이 해놓고 네가 다 책임지라 하니까 유동규 씨와 마찬가지면 내가 왜 다 책임지냐. 네가 지어야 될 건 네가 지고 내가 지어야 될 건 내가 지고 그렇게 이정근 씨의 생각을 예, 고쳐먹은 겁니다. 단순히 통화 내용에서 언급된 것만으로 현역 국회의원 두 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건 관계인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진술이 필수인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말고는 해당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뭐 정치판에 이제 다니는 사람들은 울러다니지 않습니까?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예, 별로 익숙하지 않을 거라고요. 감옥이 여러분 몇 평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갇혀 있으면은 만감이 교체할 겁니다 아마. 혼자 사는데 익숙한 대한민국의 남자 여자가 별로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혼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자성으로 적막강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적막강산이 되더라도 예, 뭐 크게 당황하지 않고 살지만 이런 사람들은 참아내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미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다 부는 겁니다. 짧은 중앙일보 기자의 기사지만 예, 이창훈 기자하고 김철훈 기자가 중요한 여러분들 단서를 제공하네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다 분다 이야기죠. 물론 이정근 측에서는 검찰을 척하고 프리바게닝 같은 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유동규 씨가 검찰하고 프리바게닝 해가 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감옥의 신경 변화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이정근 씨가 여러분들 프리바게닝 해가지고 여러분들 분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검찰이 구형을 왜 그렇게 했냐? 적극적으로 협조하니까 여러분 검찰도 협조를 해준 거죠. 사후적으로 협조를 해준 거고 여러분 검찰의 수사관들이 뭐 하루 이틀 이러면 뭡니까? 예? 범죄자들 다뤄봤겠습니까? 수사를 하다 보면 저 양반 여러분들 피의자 신분으로 만났지만 좀 안 돼 보이기도 하고 사람이 좀 뭐 사람이 좀 화끈하거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구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구형이란 것이 그야말로 고무줄이니까. 예? 민주당 사람들 큰일 났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을 정치적 이런 협상이나 막후 협상이나 물밑 협상을 통해서 이런들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여러 명 걸려 들어갈 것이고 송영길 씨가 못 빠져나갑니다. 이재명 씨는 현직 당대표입니다. 송영길 씨는 전 당대표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회장이든 뭐죠? 사장이든 관계없이 전직과 현직이라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현직이란 것은 앞에 이런 문자상으로 전현직 이렇게 부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게 전직하고 현직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민주당이 이제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죠. 어, 유감스럽게도 정진상이나 이런 김용이나 김만배 씨도 다 이익의 친구지만 그래도 이재명 씨하고는 끈적끈적함이 단순한 이익 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씨가 다시 정치로 재개할 수 있으면 본인들이 그렇게 믿을 거 아닙니까? 저분은 다시 재개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몸바쳐 충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이정근 씨에게는 그런 게 일체 없거든요. 여자 남자란 것을 떠나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는 겁니다. 감옥에 있어 보니까 키가 찰 겁니다 아마. 본인이 해온 것은 뭐 제쳐두고라도 아마 감옥에서 그걸 들었는 모양이죠. 송영길 씨가 이정근 씨의 개인적 일탈 문제로 밀어붙이는 거가 뭐 마찬가지로 김문기 곧 김문기 여러분들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장을 전혀 모른다고 발언한 건 마찬가지죠. 유동규 씨가 그걸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 어떻든 간에 모든 것은 시시비비를 낱낱이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